안녕하십니까. 김철입니다. 오늘은 제 8강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강에는 외부 효과를 다루고 있는데요. 3번, 4번 항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3번 항은 죄수의 딜레마란 무엇인가? 이제 공공경제론을 배운 사람은 앞으로 죄수의 딜레마, 영어로는 prisoner's dilemma라고 하는데 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죄수의 딜레마란 국어사전에도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명이 참가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비제로섬 게임의 하나이고 서로 협력하면 둘에게 다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둘에게 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력하면 둘에게 다 이익이 될수 있는데 실제 결정은 둘다 손해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괜히 서로가 미우면, 믿지 못하고 미우면 이런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정당 간에 서로 협조하지 않는 것,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협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서로 협력하면 둘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로 가지 못하고 둘 다가 손해가 되는 결정으로 가는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딜레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베스토피아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The prisoner's dilemma is a paradox. paradox라고 하는 것, 역설이라고 하죠. In decision analysis, in which two individuals acting in their own self-interest. 각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더 이익이 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Do not produce the optimal outcome. 그러니까 둘다 이익이 되는 optimal, 좋은 결과가 있는데 각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서로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둘다 나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The typical prisoner dilemma is set up in such a way that both parties choose to protect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other participants. As a result, both participants find themselves in a worse state than if they had cooperated with each other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그래서 결국 이 사례를 보시면 아는데, 두 강도가, 두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명확한 아직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잡아다가 둘에게 니네들 자백해라. 자백하지 않으면 니네들 증거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다이 사람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둘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하냐? 둘을 독방으로 데려갑니다. 독방으로 데려가서 각자에게 물어요. 야, 너 자백하면 너는 조금만 있다 나가게 해줄게. 그 대신 너 친구는 오래도록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방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둘다 자백하지 않는 게 최선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무죄 석방이 될 거예요. 무죄 석방이. 교도소 안 가고.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는 계속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친구가 자백을 해버리면 나는 감방에서 영원토록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옆에 있을 때는 다리를 막 이렇게 치고 받으면서 서로 우리 끝까지 신의를 지키자 이렇게 하지만 독방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은 다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다 감옥에 남게 되는 것이죠.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쁜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정당 간에 우리 뭐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또 지방자치단체들 싸우는 거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도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믿으면 더 좋은 윈윈 하는 전략을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루스 루스 전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사회에 그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신문에서 뭐라고 쓰냐면 죄수의 딜레마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경제학적 이론을 게임 이론이라고 해요. 게임 티어리. 그래서 이 게임 티어리라고 하는 거는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과 오스카 모건 스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A Beautiful Min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존 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를 수학으로 풀어내요. 천재 수학자죠. 그래서 이 넷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내서 넷쉬 균형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A Beautiful Min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티어리는 서로가 화투 게임을 하든 무슨 뭐 트럼프 게임을 하든 그런 게임의 상황과 비슷한데 게임의 상황과 비슷한데 그 상황 속에서 왜 사람들이 최선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으로 가지 못하고 최악의 상태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선택을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에 경쟁하고 치킨게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치킨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시장에서 누가 겁쟁인가, 겁쟁이가 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 우리나라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크게 10년마다 옵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손해가 나더라도 계속 반도체 가격을 낮춰요. 그러면은 작은 반도체 업체들은 다 망하거든요. 그러면 작은 업체들이 다 망한 다음에 나중에 가격을 쫙 올려가지고 그동안 손해봤던 거를 한꺼번에 메이크업하죠. 이런 식의 전략을 쓰는 것, 죽이는 전략이죠. 치킨 게임이라고. 하여튼 그런 게임의 상황도 이 게임 이론이 적용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죄수의 딜레마의 상황이 만약에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나는 자백을 하고 친구는 거부를 해가지고 친구가 오랜도록 감옥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나와서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게임의 상황은 달라져요. 복수할 게 두려워서라도 사실은 그 약속 신뢰를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 게임이라고 하는데 Iterated Prisoner's Dilemma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하버드 대학의 악설로드라는 사람이 나오죠. 악설로드라는 사람이 이런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 죄인의 딜레마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왜냐하면 보복을 할 수 있으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한번 만날 사람하고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를 쳐요. 그러나 계속해서 만날 사람하고는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Iterated Prisoner's Dilemma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의 딜레마의 상황은 반복 게임의 경우에는 보복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 결정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반복이 되지 않는 게임에서는 한번 히트앤드런 치고 빠지면 도망가면 되니까 이기적인 인간은 서로 신뢰하는 그러한 솔루션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중립적이고 이타적인 인간 착한 사람을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잘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나그네와 이방인,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그 사람이 어떤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돌보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신뢰가 형성된다면, 신뢰가 형성된다면 이런 그 비반복 게임 상황 속에서도 협조 게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죄수의 딜레마의 상황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그 두 주체 사이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신뢰를 형성하는 것, 그 전문 용어로는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걸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동네마다 좀 마을 잔치도 열고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 축제도 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마을 단위로 이러한 그 사회적 자본 형성 정책이 자주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한남대학교 앞에 제가 이제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이 잘 성장하면 서로 믿고 사는 그런 사회, 즉 이런 프리즈너스 딜레마의 상황이 아니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오염 총량제, 또 탄소 배출권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염 총량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질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자체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수질, 우리는 금강이 흘러가잖아요. 금강이 충북에서 저 무주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어짝 군산, 서천 군산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가운데 그 지자체별로 너네는 어느 이상 오염물질을 내지 마 하고 총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량보다 많이 나가면 벌금을 내고 총량보다 적게 내면 오히려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제도를 오염 총량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별로 오염 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이거를 permit이라고 불러요. permit이 허용권, 허용하는 거죠. pollution permit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pollution permit involve giving firms a legal right to pollute a certain amount of materials. If a firm produces less pollution, it can sell its pollution permit to other firms. 그러니까 내가 그 pollution 내가 100만 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50만 톤만 했으면 나머지 50만 톤 배출할 권리를 필요한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것이죠. However, if it produces more pollution, 이때는 이 퍼밋을 반드시 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pollution permit, 오염 총량제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탄소에 적용되는 게 퍼밋이 탄소 배출권, 수질 오염에 적용되는 게 오염 총량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총량이 P1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배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오염 배출하는 거 그만큼 딴 데 가서 그 오염을 배출하는 만큼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 P1에서 P2만큼 가격을 더 내게 함으로써 오염 총량을 지키는 거죠. 이만큼 오염 총량을 지키면 그만큼 이익을 보니까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오염 총량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 문재인 정부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탄소 배출권 또는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아셔야 돼요. 사전에서 살펴보면 두산백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CO2, CH4, 메테인, N2O, 아산화질소, PFSS, HFC, SF6, 육불화황 이렇게 여섯 가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이것도 퍼밋이라고 그랬죠. 폴루션 퍼밋 중에 이제 이게 탄소, 카본 퍼밋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제연합 UN 기후변화협약에서 UNFCCC라고 해서 지구온난화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에서 발급을 해서 요 탄소 배출권을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거래소 이외를 장외라고 시장외라 해서 장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카본 퍼밋 또는 카본 트레이딩 스킴스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된 걸 읽어보면 Carbon trading is a system of remitting carbon emissions through granting firms permits to emit 배출하는 거예요. A certain amount of carbon dioxide. 그렇죠? 카본이라고 하는 거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옛날에는 이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탄소 배출하는 만큼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죠. The amount of permit is decided by government and then permits are given to firms depending on various criteria. 그래서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탄소 배출 총량을 산 사람, 즉 탄소 배출권을 산 기업들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외부 효과가 어떤 손해나 이익을 끼쳤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퍼밋을 사도록 함으로써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죠. 세계의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 탄소를 배출하는 주요 나라들을 살펴보면 제일 많은 게 중국이에요. 28%.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인디아, 러시아, 재팬, 저메니 우리나라도 상당히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배출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화력발전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화력발전하고 자동차 어떤 경우에는 그 소들이 방구 끄는 것도 탄소로 올라가서 대기권까지 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소를 적게 기르는 지역에선 큰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는 완전 대량 사육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올라가는 것만큼 좀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기후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국제관계에서는 국가 관계를 넘어서면 국제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일본 놈들도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그 오염수를 우리 동해바다 쪽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들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교적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국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강제력을 가진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서 그 나쁜 놈 해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넣는데 국제관계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후협약도 미국도 들었다가 파리에서 한 걸로 들었다가 트럼프 때는 또 나왔었어요. 다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으니까 미국도 다시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이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올해는 황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봄마다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고비 사막에서 오잖아요. 이놈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치면서 황사의 한 60%는 중국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미세먼지하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저 중국에게 우리 미세먼지로 발생한 피해의 60%는 니네가 보상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국제적인 관계에서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하라는 노력이 자발적으로 국제 협약을 맺어서 탄소 배출권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가진 기업들만 탄소를 배출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퍼밋의 원리는 요 공장 왼쪽에 있는 공장은 요만큼 배출할 수 있는데 퍼밋이 있는데 조금밖에 공해를 배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퍼밋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100만 톤이면 100만 톤의 퍼밋을 가지고 있는데 50만 톤밖에 배출을 안 했다. 그럼 나머지 50만 톤을 셀, 팔 수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공장은 보면은 퍼밋이 이만큼인데 캡이 최대한 이만큼인데 공장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막 만들으라고 이만큼의 탄소를 배출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오버한 만큼을 퍼밋을 이렇게 남은 기업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퍼밋을 사야 되는 기업이고 여기는 퍼밋을 팔아서 그걸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막 좋아지면 퍼밋의 값이 올라가게 돼 있죠. 공해 배출할 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반대로 그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퍼밋의 값은 떨어지고 이렇게 시장 가격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우리나라도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탄소 제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제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알 수 없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 우리 화학 에너지 있잖아요. 그 화력 발전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즉 풍력과 수력과 이런 태양광과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작업들이 되겠죠. 물론 자동차도 이것 덕분에 자동차 전기자동차들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렇게 또 많이 올라가고 현대도 전기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있고 요즘은 거기에 이제 또 수소경제라고 해가지고 수소 엔진을 만들어내는 일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가 수소 엔진을 달게 되면 자동차 하나하나가 발전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만 구할 수 있으면 자동차가 발전소가 돼가지고 각 집집마다 자동차하고 연결해서 전기를 쓸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다만 지금 수소경제의 문제는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또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소는 그린 에너지지만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또 화학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친 개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물로부터 좀 수소를 구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제대로 개발이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자동차도 이렇게 매연을 내는 탄소, 석유를 떼는 그런 엔진이 아니고 앞으로는 다 수소 엔진 또는 전기차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담은 게 탄소 제로로 가는 길 해가지고 2050에는 이런 그 탄소 에너지는 다 없애고 다 그린 에너지로 바꾼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술이 그렇게 빨리 모르죠.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만약에 수소 기술이 좀 제대로 발달한다면 올 수도 있을 거는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목표치가 될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석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소나 신재생 에너지로 갈 때도 있고 또 남은 석유를 완전 연소시키는 기술을 또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도 완전 연소가 되면 거기도 탄소 제로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오고 갈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너 오스트롬이 한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bureaucrats and politicians, no matter how well-meaning, are better at solving problems than the people
on the spot who have the strongest incentive to get the solution right. 무슨 얘기냐면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정치인이나 행정관료가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문제를. 근데 엘리너 오스트롬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해결책을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관료라든가 정치인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엘리너 오스트롬이고 이분은 여자로서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 경제를 하는 것도 뭐냐면 그걸 남한테 전문가한테 맡기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강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9강에서 9번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하고 마치겠습니다.